안녕하세요. 고무인간 신난다예요. 오늘은 신비가 등장을 했어요. 신비가 할로윈 파티에 가야 되는데요. 신비에게 어울리는 도깨비 의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황토색 클레이를 밀대로 밀어 납작하게 펴주고요. 갈색 클레이를 작게 떼서 붙여 전무늬를 표현해요. 붙여준 전무늬가 튀어나오지 않게 밀대로 납작하게 펴주고요. 도깨비 의상으로 한번 잘라볼게요. 옷 아랫단은 뾰족뾰족하게 잘라주세요. 동물의 털 느낌이 나게 칫솔로 겉면을 살짝 두드려 보았어요. 이제 신비를 데리고 와서 신비 크기에 맞게 옷을 재단해요. 사실 신비는 도깨비 의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 얼굴이 조금 일그러져 있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신비는 도깨비니까 도깨비 의상이 제일 잘 어울리겠죠? 팔이 들어가는 부분도 파주고요. 만든 옷을 신비에게 입혀주세요. 도깨비 옷을 입고 있는 신비인데요. 도깨비 방망이도 하나 만들어요. 초록색 클레이로 방망이 모양을 만들고요. 주황색 클레이를 작게 뭉쳐 방망이에 붙여요. 이렇게 만든 도깨비 방망이를 신비 팔에 붙여요. 이제 신비는 할로윈 파티에 참석을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신비 기본 모양 만들기 과정도 한번 봐주세요. 동그란 신비 머리를 뭉쳐놓고요. 입을 도구로 그릴 건데요. 입을 그리면서 주름이 생긴다면 물로 살짝 다듬어주세요. 코를 작게 뭉쳐 붙여주고요. 눈을 만들어 볼게요. 플라스틱 판으로 흰색 클레이를 납작하게 펴주고요. 윗부분은 살짝 잘라주세요. 조금 환한 눈 모양이 되게 방향을 잘 맞춰 붙여주고요. 검은색 클레이로 눈동자를 만들어요. 눈동자는 마음에 들지 않는 도깨비 옷을 보고 있게 아랫방향으로 붙여주세요. 노란색 클레이도 둥글 납작하게 눌러놓고요. 부채꼴 모양으로 잘라 눈동자에 붙여요. 검은색 클레이를 쭉 잡아당겨 길게 펴주고요. 눈 위로 붙여주세요. 머리 위로 뿔 두 개를 작게 뭉쳐 붙이고요. 귀를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 붙여요. 클레이를 뭉쳐놓고 엄지와 검지로 비벼가면서 다리 두 개를 만들어요. 다리끝을 살짝 구부려 발도 표현하고요. 발끝은 도구로 찍어주세요. 팔도 두 개 만들고요. 도구로 찍어 손가락을 간단하게 표현했어요. 만든 팔을 붙이고 머리와 연결해 완성해요. 도깨비 옷 입은 신비도 재미있게 만들어 보세요. 그럼 신난다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